안녕하세요, 려독입니다. 요즘 케이스 시장에서 가장 핫한 회사 누굽니까? 바로 다크플래시죠. 예쁜 케이스를 적당한 가격에 판매해서 아주 인기가 대박이에요. 저희도 지난달에 DLM 22 케이스를 리뷰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해드렸었죠. 이번 영상에선 다크플래시 DLM 21 메쉬 RGB 화이트 케이스를 리뷰해볼 거예요. 기존의 DLM21 케이스에서 전면부를 메쉬 타입으로 바꿔서 케이스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인 제품이에요. 바로 한번 보실까요? 먼저 사이즈는 너비 208mm, 깊이 376mm, 높이 425mm로 미니타워 제품이에요. 약간 널찍한 사이즈라서 안정감 있는 모습입니다. 전면부가 약간 달라진 로우 폴리곤 메쉬예요. 앞에서 보면 큰 굴곡이 없어 보이지만 옆에서 보면 랜덤하게 각진 부분들이 있어서 보기에 나쁘지 않습니다. 이 케이스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측면 강화율인데요. 일반적으로 나사로 고정되던 것과 달리 정첩식이라서 여닫기도 굉장히 편하고요. 무엇보다도 타 케이스에 비해서 먼지 관리가 굉장히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우측면은 단순한 철판인데요. 너무 얇지도 않고 좋은 것 같아요. 타공 처리가 되어 있어서 통풍에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있겠네요. 하단부는 그냥 무난합니다. 탈착식 먼지 필터가 달려있고요. 하드베이가 손나사로 고정되어 있어서 필요한 경우 손쉽게 하드베이 제거가 가능해요. 상단 IO 포트는 전원 버튼, 리셋 버튼, LED 버튼과 USB 3.0 포트 1개, 2.0 포트 2개, 그리고 오디오 단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DLM 22 케이스를 리뷰할 때 상단에 먼지 필터가 없는 게 아쉽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다행히도 이번 케이스엔 상단 먼지 필터가 장착되어 나옵니다. 아주 좋아요. 후면부는 미니타워답게 아기자기합니다. 다만 PCI 슬롯이 4개라서 고사양 그래픽카드와 PCI 카드를 같이 사용하신다면 공간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내부를 보겠습니다. 보시면 화이트 케이스라 그런지 전체적으로 화사한 느낌이 드네요. 봉봉된 설명서는 무슨 책자 마냥 퀄리티가 아주 그냥 끝내줍니다. A4 용지 하나 딸랑 넣어주는 그런 케이스들이랑은 전혀 다르네요. 쿨링팬은 전면에 120mm 팬 2개, 후면에 1개가 달려있고요. 전면에 120mm 하나와 상단에 2개를 추가해서 최대 6개의 120mm 쿨링팬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펜 추가 구매는 다크플래시 고객센터로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슬랙 라디에이터의 경우 상단에 120mm, 240mm가 가능하고요. 후면에 120mm가 가능합니다. 사실 미니타워에서 360mm 넣을 사람은 없으니까 이 정도면 아주 무난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픽카드는 최대 330mm까지 가능해서 엔간한 그래픽카드는 대부분 장착이 가능하고요. CPU 쿨러는 160mm라서 약간의 제약이 있어요. 이제 측면을 보겠습니다. 선정률이 진짜 깊어서 넉넉하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아시겠지만 수냉 쿨러를 달면 여러가지 선들도 같이 정리를 하게 되는데 공간이 넉넉하니 선이 많아도 정리하기가 편했습니다. 하드베이는 하드디스크 1개와 SSD 1개 혹은 하드 2개로 구성해서 꽉 채워서 구성하면 SSD 3개, 하드 1개 혹은 SSD 2개, 하드 2개를 달 수 있습니다. 내부와 외부 확인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조립을 해서 어떤 모습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 years later. 네, 방금 조립을 다 마치고 왔고요. 조립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는 이렇게 경첩을 열어서 내부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내부의 선정리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그래픽카드도 그렇고 케이스도 그렇고 다 화이트로 이제 화이트 감성으로 이제 연출을 해봤어요. 그리고 반대편도 이제 보시면 선정리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전원을 한번 연결을 해서 어떤 모습일지 한번 보셔야 되겠죠?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원이 들어온 모습입니다. 어떤가요? 뭐 LED도 괜찮고 전체적으로 디자인은 정말 나무랄 데가 없어요. 그리고 이 케이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LED, 이 상단에 있는 LED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LED 모드를 이렇게 변경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변경을 할 수 있는데
이 케이스가 지금 현재 5만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5만원대 케이스들 중에서 LED를 끌 수 있는 케이스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어요. 근데 이 케이스는 LED를 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뭐 눈뽕이 싫거나 아니면 밤에 PC를 오래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LED가 굉장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LED 버튼을 이렇게 3초간 눌러주고 계시면 LED가 꺼져요. 이 케이스의 전면에 두 개, 후면에 하나 달려있는 이 LED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꺼집니다. 근데 LED만 꺼지고 쿨링팬은 동작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보통의 케이스들은 LED 기능만 끌 수가 없어요. LED를 끌려면 쿨링팬의 전원까지 같이 나가게 만들어야지 LED도 꺼지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제품은 쿨링팬은 계속 동작을 해요. 그래서 발열, 통풍 제어나 이런 능력은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LED 기능만 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 만약 여러분들이 화이트 감성의 PC를 구매하실 예정이시라면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다크플래시 DLM21 메쉬 화이트 제품도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